넌왜 그렇게 젊은 애가 꽉 막혔니? 내 늙은이도 아니고? 내가 뭘,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. 다녀왔습니다. 무슨 일 있니?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. 별거 아니에요. 괜찮아요. 넌왜 그렇게 자꾸 서운한 걸 마음에 담아두니? 그러다 속병난다. 엄마한테라도 좀 털어놓으면 안 되니? 그치만 말하면 또 걱정하실 것 같고, 또 말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. 침대에 누워있지만은 말고, 운동 좀 해라, 산책이라도 나가던지.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안 심심하니? 안 심심한데, 꿀잼인데. 아, 알았어. 바람 좀 쐬고 올게. 잠깐 편의점이나 다녀와야겠다. 아, 엄마, 내가 이거 치우지 말라고 했잖아. 아, 진짜. 야, 너는 밖에서랑 집에서랑 왜 이렇게 딴판이냐? 밖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집에만 오면 예민하게 구냐? 아, 내가 뭐. 또 우니? 그렇게 마음 약해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?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. 이티바,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? 나도. 아니, 나도가 아니라 사랑한다고 해야지. 생각해보니까 너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한적 있긴 하니? 얘가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하니? 나 뜨겁게 굳이 말로 해야 되나? 나 나갔다 올게. 어디 가니? 면접 보러. 면접? 무슨 면접? 그런 소리 한적 없잖아. 그냥 합격하면 그때 말하려고 했지. 인티제야, 알아서 하는 건 좋은데,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은 엄마 아빠랑 얘기 좀 하고 하면 안 되겠니? 핸드폰은 홈으로 들고 다니니? 전화 좀 받아라, 제발. 알았어, 못볼 수도 있지.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렇지, 이거 사. 공부 좀 하고 있어. 엄마가 먹을 것좀 가져다 줄게.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니? 공부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딴짓이야? 아, 잠깐 쉬는 거야. 다녀왔습니다. 지금이 몇 시인 줄 아니? 그만 좀 싸돌아다니고 집에 일찍 좀 들어와라. 아, 알았어. 놀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. 또뭐 이상한 거 샀니? 돈좀 아껴 써라. 쓸데없는 것좀 그만 사고. 이상한 거 아니야. 다 쓸데있는 거야? 넌철좀 들어라.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니? 네, 알겠습니다.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, 뭐든지 좀 쉬어가면서 해라. 그러다 탈난다. 내가 알아서 할게요. 아, 엄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. 엄마한테 잔소리 좀 그만해. 너가 엄마냐? 엄마, 모르는 번호로 내 친구가 다쳐서 급하게 돈 필요하다는데 빌려줘야겠지? 그거 보이스피싱이잖아. 너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사기당하기 딱 좋아. 너 말할 때 명령조로 말하지 마. 사람들한테 미움받아. 뭐 미워해도 별로 신경 안 쓰는데.